전통사랑 이웃사촌 오늘은 우리 전통사랑 하시고 또 전통소리도 배우고 계시는 신일선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혹시 우리 전통 그 중에서 내가 좀 지금 아련하게 생각나는 거라든가 아 이런 건 다시 좀 들어볼 수 없을까 아니면은 이런 모습은 다시 볼 수 없을까 그런 예 풍경들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있죠. 어떤 쪽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 부모님들이 그 들에서 산에서 그 예, 예. 그 연장질 예, 예. 그 소모는 연장질 그 소모는 소리. 소모는 소리. 그거 정말 좋거든요. 아주 아. 그 들어보면은 아침과 저녁이 오후가 소모는 소리가 틀려요. 아침에는 아. 굉장히 그 일하면서 예. 뭐라고 그럴까 좀 그 농사 짓는 분위기가 예. 예. 그려가는데 저녁에 되면 이제 해는 넘어가고 예. 할 일은 많고 예. 그러면 이제 그 돌아가야 되고 집에는 돌아가야 되고 예. 산 속에 들어가서 그렇죠. 일을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소문은 소리가 예. 너무 처량 맞는 거예요. 이게 처량스러운 거예요. 소하고 주로 얘기도 하고 그렇죠. 또 노래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소리하고 소하고 대화를 하면서 가죠. 소하고. 그렇죠. 소하고 그 소는 참 그 그 소문은 양반하고 어떻게 그 교감이 되는지 너무 절 교감이 되는 거예요. 소가 그걸 알아듣는 것처럼. 내가 보기엔 알아듣는 거예요. 저 앞에 바우가 노른 바우가 있으니까 돌아가자면 소가 정말 돌아가요. 노른 바우를. 예, 예. 두 마리가 예, 예. 결의를 해서 가는데 두 마리가 돌아간다니까 여기를 앞에 큰 나무가 있다든지 예, 예. 그 연장이 걸리면 연장이 부러지니까 버섭이라고 그러는데 그 쇠가 버릇인데 생밭을 이렇게 일구는 거니까 예, 화전밭을 예. 그 화전밭을 그 밭을 일구는 거라 불을 해놓고 화전밭이라고 해서 그 화전 있는데 예. 그다음 이제 씨앗을 뿌리는 건데 그게 너무 그 그리운 거예요, 이게. 아, 예. 지금은 뭐 그런 걸 볼 수도 없고 그 양반들이 세상을 이제 다 안기시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들은 뭐 그 화전민이라고 전부 다 이제 그때 옛날에 70년대 전부 다 할 걸로 오셔서 없는데 그때 그 모습이 저한테 너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어요? 경기도 양평인데 아, 양평은 예. 이제 그 양평이 강원도하고 경계선에 좀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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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청운면이라고 네. 경계선에 있는데 이제 고개를 넘어가면 강원도 홍천이고 고개를 이쪽이면 그 양평에 속하는데 그런데 네. 경기도인데 이게 뭐 전 옥수수하고 감자 옥수수 주식이 옥수수였으니까 네. 제가 쌀밥을 뭐 먹은 게 군대 가서 뭐 먹고 처음 먹어봤으니까 그렇지. 거기서 감자하고 옥수수하고 밀가루 뭐지 그 보릿고개 정말로 그렇군요. 보리 등교로 네. 그 여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개떡개떡 그런데 사실 밀가루 개떡이 아니라 보리 개떡이거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개떡을 모른단 말이야. 보리를 찍고 가 여름에 보리를 찍고 나면 그게 보리 등교인데 등교를 이렇게 뭉쳐놓은 게 이게 납작해 놓은 게 개떡이라고 그런데 예. 사람이 뭐 개떡이니까 밀가루래. 밀가루는 그 당시 굉장히 귀한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밀가루는 그 당시에는 있지도 않았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근데 그 개떡 맛은 어땠어요? 보통 개떡 맛이 너무 좋죠. 뭐 그거 꿀 맛이 그거가 뭐, 그 지금은 아마 예. 그게 건강 식품에 그런 네네 보리 눈인데 그렇죠 보리 눈이 등견 그 쌀 눈이고 넘어가고 쌀은 찍고 넘어서 바로 이거 네. 그게 아까우니까 이렇게 뭉쳐서 네네 해놓은 거잖아요 이게 그때 사실 어릴 때 그런 군것질 거리도 별로 없었잖아요 군것질이 뭐 있습니까 그게 전부지 근데 보리 개떡도 넉넉하게 먹고 싶지 않았을까요 보리 개떡도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게. 그렇죠. 보리개떡 우리가 말을 너무 좀 쉽게 보리개떡 그렇죠. 하는데 보리개떡 정말 그것도 쉽지 않았던 쉽지 거잖아요. 않았고 예. 보리가 익기 전에 예. 보리가 익기도 전에 먹을 게 없으니까 보리가 보리 이삭을 자르다가 가마에다가 둘러요. 그리고 그 안에 보리 알이 익지도 않았으면 물이 차 있거든. 그 보리 그 가마에다 둘러면 이게 익어버리니까 그 안에서 쌀이 그 우리 말로 그 우리 여기서 뭐라도 쭉쟁이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네. 물이 이렇게 말려 버리니까 네. 그냥 강제로 익혀 버리는 거라 네. 먹을 게 없으니까 보리가 익기도 전에 그걸 쭉 잘라다가 그걸 가마에다 두르는 거예요. 그 이런 가마에다 그럼 그게 알이 된 익으니까 그 안에 그 물 네, 그 네, 익지 않은 그 이제 그게 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거 뭐지 그 이거 뭐저 수수깡 이거로다 대략 훑어가지고 그거로 봐버려 먹다. 그러니까. 그것도 먹거리가 그때 됐었던 먹거리가 그
보리가 지금 나보다 채 익기 전에 그런 보리가 미리 잘라서 그렇지 미리 잘라서 먹어야 했던 그런 어려운 때도 있었다는 얘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보리개떡은 굉장히 그것만 그 생각하면 보리개떡도 그냥 호강스러운 그 아, 예, 우리한테 주전부리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군요. 그런 그렇죠. 얘기군요. 아, 우리 전통사랑 이웃사촌 오늘은 옛날 얘기 전해주고 계신 우리 신입사님 아까 소음 오는 소리하고 이제 보리개떡 예, 예. 얘기해 주셨어요. 예. 근데 이제 잠깐 그 살아오신 얘기 중에 우리 신입사님께서는 한참 사업 크게 하시다가 또 어려운 역경도 만나서 다시 재기하셨던 그런 과정도 굉장히 모범사로 알려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 어려웠던 시절을 그 사업을 잘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IMF 때인가요? 그때 그렇죠. 그 전부터 예. 뭐 일을 좀 잘했어요. 예. 잘했는데 그냥 저 뭐 여기 좀 뭐 좀 잘하다가 네. 또 뭐 이 나라를 좀 떠나서도 해보고 뭐 네, 왔다 갔다 네, 하다가 근데 네. 뭐 사업이 좀 잘 안 돼가지고 네. 한국을 들어와서 또 한국에 들어와서 뭐 이상한 좀 사업을 했는데 네. 그것도 좀 잘 안 되고 그래서 그 신용복지위원회에서 한 8년 동안 네. 워크아웃을 시작해가지고 거기 올 6월 달에 끝났어요. 회생 절차를 거쳐서. 회생 절차 발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로 그 어려울 때 생각하면 뭐 많은 분들이 전부 다 책을 몇 권만 책 두 권씩 전부 다 쓴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사실 나보다 뭐 안 어려 다들 어려웠을 거라고 그런데 네. 나도 그 중에 하나 어려웠었죠. 그런데 정말 어려워서 지금도 그 모체에서 기거를 하는데 네. 지금도 사실은 참 이거 그런데 모체에서 기거를 하는데 참 많이 힘들죠. 그런데 이 힘든 고비를 넘긴 게 네.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그 계기를 넘길 수 있는 게 바로 이거 민요 이 우리 노래였어 우리 창 노래를 위한 네. 사무신 거예요. 네. 아. 왜 그러냐면 8년 동안의 워커 딱 떨어졌는데 8년 동안을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하. 그 빚을 갚겠다고 생각하니까. 정말로 아득해요. 아득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 생각한 게 아 네. 그럼 이 빚을 갚는 순간에 네. 이 얘기는 내가 그 뭐 그 방송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그 본 네.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한 일이 있는데 8년 동안을 빚을 갚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건 살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로 나쁜 생각을 계속 생각이 네. 나고 나쁜 생각이 네. 아 이건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도 8년 동안을 어떻게 그걸 갚느냐 그 돈을. 근데 그때 생각한 게 어려울 때 우리 선친들이가 어려웠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렇지. 바로 그거였어. 우리 어른들이 어려울 때 그 민요를 부르면서 한스러우면서 그걸 풀어가는 거야. 푸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에 아 그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였나? 그럼 생각을 해보니까 그 어른들 생각이 나. 그 해는 넘어 서산에 해는 넘어간다 소리를 면서 그 생각이 나. 아 이거로구나. 그럼 이거를 즐기면 이거를 나도 한번 해보자. 그 어려울 때 이제 처음으로. 그 워크아웃 당해고 그 해에 이제 그 이 미녀를 가리키는 네. 학원을 가가지고 아하. 등록을 했어. 이제 그러면서 생각한 게 아 지금부터는 8년 동안을 네.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쉰다고 생각을 하자. 쉰다고 남은 빚을 갚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8년을 못 살고 한강에 떨어질 거니까 아하. 예. 빚을 갚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8년은 나는 8년 동안을 쉬는 기간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마음을 바꾸고 아 다시 살아보자 한번. 네, 네. 지금부터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지금 있는 거 재밌게 옛날 그 양반들이 그 어려울 때 어떻게 했건다 생각을 하니까 그 어려울 때 이웃들과 뭐 그 탁주 하나 놓고 이런 그 애달픈 이런 뭐 그 그러니까 소리가 그다음에 뭐 이제 한스러운 뭐 그 어려운 과정들이 전부 그 거기에서 묻어지니까 아 그 양반들이 그렇게 겪었으니까 그렇게 넘었으니까 나도 한번 그렇게 넘어가 보자 해서 사실은 찾은 거라서 그 우리 가락에 전부 우리가 들어 있어요. 그게 들어보면은 신호일에 다 들어 있는 거야. 그래서 아 그럼 그렇게다. 그래가지고 그 시작을 한 거야 사실. 아이고, 그래서 빚을 갚는 지금까지 8년을 빚 갚는다고 생각을 안 하고 아 지금부터 노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8년은 아주 정말로 잘 지내왔어요. 만약 그렇게 생각 안 하고 8년을 빚 갚는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8년 동안을 일을 하면서 민요를 또 민요를 하면서 항상 부르고 예, 지금 오늘까지도 민요를 부르지만 예. 민요를 배우다 이제 이쪽으로 이제 와 있지만 소리도 배우고요. 소리도 그때부터 배우고. 소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제
내가 그 일을 하면서 그 지방을 다니는데 그 지방 다니다 보면 문경세제를 매일 넘어댕기는데 문경세제 넘어갈 때마다 진도아리랑을 부르는 거예요. 아, 진도아리랑에 문경세제가 나오죠. 예? 진도아리 넘어가면서. 문경세제 넘어가면서요.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 나만 아는 거예요, 그 사연을. 그 눈물 나는 거 내가 부르면서도 운전하면서도 거의 푹 빠져 있는 거야. 여기 옛날 양반들이 이 선친도 여기 넘어갔을 이 지금은 터널이 돼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거기를 알잖아요. 네, 길을 옛길도 네, 아시고 터널도 네, 다니시고. 그걸 알잖아요. 그 문경세제 네. 다니면서 그 진도아리랑에 나오는 문경세제는 아리랑 네. 스리 스리랑 이거 그러면서 예. 혼자 저녁에 넘어가면은 예. 아주 푹 빠져 갑니다. 저 그게 너무 좋아서 정말 그래서 이 민요를 너무 좋아하고 예.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참 너무 여기 오는 사람들이 아이고, 그 문지방이 예. 너무 높아서 이 사람들이 못 와. 그게 좀 약간 그 예. 그 소 민요나 소리를 부르면서 운전하시는데 그게 장거리 운전을 하시잖아요. 예, 예. 커다란 트럭을 예, 예. 그렇죠. 운행하신다면서요. 큰, 대형. 커다란 대형 예, 예. 트럭을. 그런데 예. 안전에는 별 문제 없었어요. 아, 괜찮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잠도 안 오고. 아마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 만약에 그 예. 내가 그걸 안 배우고 다른 생각을 했으면은 예. 만약에 아까 선생님하고 이번 그 빚을 갚는다고 생각했으면 예, 저는 예, 예.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생각없이 8년 동안 빚을 갚는다고 생각을 하면 야, 그럼요, 모르겠어요. 그럼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그래도 잘 이렇게 와서 주위 사람들한테 마음 많은 도움도 많이 받고 네네. 자랑 같지만 서울시장님 상도 탔어요. 아니 다시 한 번만요. 서울시장님 상도 탔다고. 다 시장님 상을 탔어요. 서울시장님 상을. 어떤 상이셨는데 그게? 저축을 잘한다고. 그 빚 갚으시면서 저축하신 거예요? 갚으면서 빚 갚는 걸 전부 그 저축으로 잡아줬기 때문에 예. 모범 저축의 날 상을 받았다니까. 그러셨어요? 아주 모범적입니다. 근데 그게 있기에는 바로 이 소리가 있는 거예요. 소리를 힘을 삼아서요. 그렇죠. 그걸 어려움을 넘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즐기면서 소리를 내면서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 저 어르신네들 논에서 일하면서도 상사 소리하고 그 소몰이 하고 하면서도 하고 그렇죠, 우리 나무 하면서도 그렇죠, 하고 우리는 그 양평이 난 사는데 사실 논이 별로 없어요. 양평이 산악이 좀 많죠. 70%가 산이라. 산이요. 그 우린 못 살으니까 논 한 마지기 없는 거야. 아이고. 13 식구가 사는데 12 식구 13 식구가 사는 논 한 마지가 없는 거야. 산에 가서 화전을 해서 응? 콩옥수수 밭 그거로 찐이가 되는 거. 이거 바꿔다 먹고 콩 바꿔다 먹고 이러니까 그 어릴 때 그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먹거리나 생활 수준이 참 상전벽해 되다시피 좋아졌잖아요. 너무 좋죠. 예. 근데 이제 우리 신선님 사업 잘 하시다가 한번 딱 한번 꺾이셨는데 그걸 또 줄기차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힘이 우리 민요 속에 그렇죠. 있더라. 예. 이 그 8년이라는 그 기간을 이 소리를 해가면서 예. 왔기 때문에 예. 그 남들은 그 어떻게 왔느냐고 그러는데 나는 아주 그 시간이 나한테는 예. 굉장히 그 좋은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사실은 잘 그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그런 시간을 가지 만약에 예. 실패를 안 했으면은 예. 이런 좋은 시간을 가질 수도 없을 거라고. 처음에 그러면 배우셨을 때는 경기 민요도 배우고 남도 민요도 배우고 그러셨죠? 맨 처음에 경기 민요로 왔죠. 네, 경기 민요 그러면 네. 아 거기도 한 곡 좀 해보시죠. 한참 부르셨을 텐데 경기 민요 노래가락 창부터령은 따를 하시겠네 그냥. 경기 민요를 이제 한참 안 했어요. 경기 한참 안 하시고. 그럼 요즘은 이제 남도로 가셨어요. 남도로 왔으면은. 그럼 남도로 그럼 그 문경세제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아니 그 경기민요의 작가를 했는데 작가 작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작가가 아 그 작가까지 하셨으면 네. 많이 하셨네요. 12작가 아니 유산가 적고 네. 소춘향가 막 그런 거 제비가 뭐 이런 걸 했는데 유산가 재밌는데 네.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이걸 재밌다 보니까 아 이게 아니고 그럼 아예 이쪽으로 좀 남도 쪽으로 남도 네. 또 너무 좋으니까 욕심이 이게 또 많으셔서 네, 욕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도 민요 쪽 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군요. 예. 예. 그래도 우리 민요 소리를 또 골고루 또 섭취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소리로도 뭐, 부자가 되셨네. 아니 잘은 못했는데 이제 예? 좋아는 합니다. 원래가 부자셨는데 한번 넘어서 깎으셨더니 다시 또 부자 되셨네. 아니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안 넘어졌으면은 예. 지금의 이런 그 이런 맛
네, 하시다 네, 그래야 돼. 이런 네. 멋을 멋있죠. 몰랐을 네. 거예요. 네. 아마 네. 그냥 그대로 사업이 네. 뭐 이렇게 쭉 그냥 진행됐으면은 오늘 같은 이런 시간을 갖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 네. 그 힘이 돼줬던 소리 중에서 한 곡만 어떤 곡 하실래요, 우리 신스님? 어떤 노래? 한 곡만 한번. 뭐 진도아리랑 좋죠. 뭐. 그럼 진도아리랑 하셔야죠.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문경세제는 웬 구비야 구비야 구부구부가 눈물이로 군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 오늘 전통사랑 이웃사촌 양평에서 지내오신 옛날 얘기 그리고 또 사업 잘 하시다 또 한번 넘어지셨다가 다시 이 오뚜기처럼 일어선 얘기 우리 민요로 위안받고 힘을 받으셔서 예. 다시 또 이렇게 멋지게 재기하신 우리 신일선님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